시공사가 시행사 몰래 돈을 갚고 소유권을 가져간 의혹이 제기됐던 4천억 원의 강남 빌딩 기억들 하실 겁니다. 최근에 이 빌딩 소유권을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보도를 저희가 지난주부터 다시금 전해드린 바 있었죠. 시행사 시선 RDI와 시공사 두산중공업 간의 소송전입니다. 지난 2014년 시행사가 최종 패소했던 소송에 대한 재심이 확정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연결합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 두산중공업이 시선 RDI의 채무를 대위 변제할 당시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불거졌던 의혹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먼저 두산중공업이 시선 RDI의 채무를 대위 변제할 당시에 문제점에 대해서 준비해 오셨었는데 어떤 것들인지 좀 먼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재심에 들어간 강남 빌딩은 시행사인 시선 RDI 모르게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빚을 대신 갚고 소유권을 가져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때 진 빚을 두산중공업이 몰래 갚은 거냐, 정당하게 갚은 거냐를 따지게 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가 간단할 것 같지만 여러 층을 지닌 빌딩의 경우 매우 까다롭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은 지하 5층, 지상 15층으로 지어진 고층 빌딩입니다. 당시 시행을 했던 시선 RDI는 초기 자본금 마련을 하기 위해 은행에서 1,200억 원을 빌려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시선 RDI는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였던 두산중공업과 여러 갈등을 겪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고 2011년 1월 28일 결국 준공을 했지만 분양은 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두산중공업과의 여러 충돌이 있었는데요. 시선 RDI 입장에서는 1,200억 원의 은행 빚을 갚을 길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분양이 잘 돼야 분양 대금으로 은행 빚을 갚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짓는데 1,200억 원 정도를 은행에서 빌렸는데 지금 분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갚을 길이 좀 막막했던 거고요. 1,200억 원은 그럼 어떻게 갚은 겁니까? 예, 당시 신용공여은행은 외환은행이었습니다. 현재 하나은행이죠. 신용공여라는 건 돈을 빌려줄 때 상대가 반환할 의사가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믿고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당시 외환은행은 신용공여 약정서에 따라 시선 RDI에게 1,200억 원을 대출해줍니다. 이때가 2011년 5월 30일인데요. 두산중공업은 바로 다음 날인 2011년 5월 31일에 1,200억 원을 시선 RDI 대신 외환은행에 대위 변제합니다. 이러면서 우선 수익자 자격을 주장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중요한 건 시선 RDI는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두산중공업이 대신 빚을 갚으면서 채무자에게도 말도 하지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이상합니다. 1,200억 원이라는 빚을 갚으면서 내가 네 빚을 갚아줄게 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외환은행은 5월 30일에 시선 RDI에게 1,200억 원을 대출해줄 때 만기 연장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시선 RDI 측에서는 당연히 시간을 벌었으니까 그동안 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외환은행이 두산중공업이 채무를 대위 변제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시선 RDI 측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저희가 공문을 통해 두산중공업 측의 당시 입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두산중공업은 2011년 5월 30일이 지나면 시선 RDI의 보증을 더 이상 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 답변서에 따르면 돈을 대신 갚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 건지 따져봐야 하고요. 시선 RDI 측은 궤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양측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밝혀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외환은행 측에서는 당시 외환은행이죠. 동의가 없는 대위 변제를 그렇다면 받아들여 준 겁니까? 네, 시선 RDI가 주장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예. 1,200억 원을 빌려주고 다음 날 다른 사람이 와서 갚겠다고 하는데 묻지도 않고 덥석 받는 사람이 어딨냐는 겁니다. 시선 RDI 주장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환은행이 시선 RDI에 1,20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만기를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뒤에 다른 기관이 돈을 들고 갚겠다고 한 겁니다. 외환은행은 신용공여은행이기 때문에 시선 측의 직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1,200억 원을 대위 변제했다는 확인서에 역시나 시선 RDI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날인을 합니다.
외환은행이 대위 변제 확인서에 시선 RDI의 직인을 찍어서 두산중공업에 발행해 준 겁니다. 당시 시선 RDI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고요. 또 은행이 확인서를 발행해 주는 거라면 은행 직인을 찍어서 확인해 주면 되는 건데 시선 RDI의 직인을 찍어서 대신 확인해 줬다고 하는 점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서류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선 RDI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요. 영수증 처리를 하더라도 돈을 받는 쪽에서 받은 쪽에서 확인을 해주는 게 상식적인데 이 부분도 명쾌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야기만 듣고 보면 뭐 시선 RDI만 모르게 하고 두 기관이 공모했다. 물론 이제 얘기 다 들어봐야 되지만요. 이렇게 입장이 보일 수도 있겠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두산중공업은 시선 RDI의 입장을 전달했다 있는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외환은행, 그러니까 지금 한한은행 측은 서류상 절차대로 진행했고 이미 2014년에 끝난 사건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기와 우선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재심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서울지방법원이 지난달 24일 시선 RDI가 신청했던 우선 수익자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재심을 결정하고 1월 13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을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이 건물 우선 수익자가 누구였냐를 다시 따져보는 소송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시행사가 못 갚은 빚을 대위 변제해 우선 수익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임의대로 결정하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을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시선 RDI 김대근 대표는 앞선 내용들을 전혀 몰랐다면서 이 두 기관의 공모를 주장했는데요. 인터뷰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외환은행, 그때 당시에 구외환은행하고 신영공의 약정서에 의해서 2011년 5월 30일 날 대출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거를 은행하고 외환은행하고 직원하고 두산중공업 직원하고 공모를 해서 이거를 대위변제한 거를 우리한테 감추고 그 다음에 이미 다음 날 이미 대위변제를 해버립니다. 대출해. 네, 그러면서 또 두산중공업 측이 2011년 5월 30일 이후 보증을 설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이미 그럴 이유가 없었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외환은행 측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용공의 약정에 의해서 받았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두산중공업에서 보증이 필요하고 그 전에고 그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보증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대로 우리는 그 대출 받은 걸 그대로 갚아 나가든 아니면 매각을 하든 분양을 하든 이렇게 해서 갚아 나갔으면 되는 겁니다. 은행하고 전혀 문제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시선 RDI 같은 경우에 이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채무 변제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입장이 맞습니까? 네, 다만 대위 변제에 대한 엇갈린 입장이 이번 재심에서 다뤄질 핵심적인 부분이니까요. 서로 주장일 뿐인 건지 다른 내막이 있는 건지 재심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금사라기 땅에 세워진 고층 빌딩의 현재 호가는 4천억 원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두 차례 이전되는데요. 2019년 최종적으로 마스턴 자산운용이라는 곳이 주인이 됩니다. 마스턴 자산운용의 수탁자는 하나은행입니다. 전 외환은행입니다. 앞에서 계속 언급됐던 외환은행인 건데요. 2019년 마스턴 자산운용은 2040억 원에 이 건물을 매입합니다. 호가가 4천억 원이 달하는 건물을 절반 수준으로 매입한 겁니다. 호가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가격이지만 2011년 준공 당시 감정가가 2630억 원이었으니까요. 10년 전 감정가보다도 싸게 매입한 겁니다. 예, 이제 재심이 열릴 거고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석연치 않다라는 생각들은 드실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감정가만 2천억 원 이상 되는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시행사, 시공사뿐만이 아니라 신탁사, 또 들으셨다시피 신용공여은행 등 여러 기관이 필요했을 겁니다. 시행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건물을 이렇게 넘길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으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이 다시 재판에 들어가는 거겠죠. 시행사를 제외한 여러 기관의 대범한 공모인지 아니면 결국 시행사의 무리한 사업 확장이었는지 재판 과정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 입수하는 대로 저희가 보도해 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